자,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한국황토고층연구소의 최영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분양가의 청약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금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로또를 맞았다고 지금 서초동 쪽에 아파트에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 분양가가 6,705만 원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의 차이는 거의 한 20에서 25%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염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자양동 다세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2호선 구의역과 7호선이 지나는 뚝섬 유원지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 주택입니다. 주택이 위치한 광진구는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을 자랑하는데요. 강남권과 잠실권을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도심을 2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의 입지라 할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바로 근린 환경과 교육 여건인데요. 광진구는 그 트렌드를 모두 충족해 실거주 수요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멋진 수변 공간과 아차산, 어린이 대공원 등 녹지 공간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고요. 초중 고등학교를 비롯한 건국대, 세종대 등 명문학군이 밀집해 있어 광진구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주차 공간인데요. 필로티 구조로 넓게 자리한 주차장이 있어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택배함과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채광이 풍부해 따뜻한 느낌을 주는 넓은 거실이 반겨줍니다. 빌트인 냉장고와 인덕션으로 편의성을 자랑하는 주방은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 방마다 넓은 창이 있어 생활 만족도를 높인 점도 본 다세대 주택의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광진구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핵심축인 구의역 일대 KT 부지 첨단 어무복합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약 2만 3,600평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를 비롯해 주거, 업무, 문화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함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광진구는 서울 동부권의 핵심 중심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광진구 자양동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다세대를 만나볼지 지금부터 볼게요.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가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하면 강남과 어우러질수록 진입이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죠. 성수대교에서부터 영동대교, 청담대교, 잠실대교, 대교를 네 개를 그게 그주 대교가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고, 강남을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나름대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진구 자양동은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모아타운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지금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 9호선, 지금 현재 7호선의 뚝섬역에서 인접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46점, 지금 현재 이에 실상 면적이 14평입니다. 지상 지금 7층 건물이고요. 투룸에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2개, 냉장고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까지 모두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2023년도 작년도가 되겠네요. 3월 달에 준공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지금 현재 3룸과 2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3룸 같은 경우는 7억 8천이고 2룸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3억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두 개의 건물을 헐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제일 큰 건물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다세대라고 하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1대1 주차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훨훨 나가다, 널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나름대로의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굉장히 쾌적하게 환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내부로 들어가면 바닥에서부터 벽면, 천장까지 하나하나 굉장히 세심하게 건물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옵션이라는 부분도 모두 에어컨 두 개,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룸에는 붙박이장까지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 그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투룸 같은 경우에 화장실을 굉장히 좁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3룸과 같은 그런 넓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수납 공간입니다. 주방과 거실과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만 아일랜드 식탁 같이 이렇게 식탁이 크게 놔져 있으면서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모든 건축 자재가 굉장히 면밀하게 세심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자재로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공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실사용한 15평 가까이 나오는 널찍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사진 보셨죠? 지금 주방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상당히 쾌적한 환경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옵션들을 뭐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이쪽 동네가 뭐 자랑할 만한 환경들이 굉장히 많죠?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입지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대교가 상당히 많은 강북과 강남을 드나들 수 있게끔 거의 뭐 5분이면 우리가 다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철로 이용한다 하면 2호선 또 내지는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자동차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또 내지는 올림픽도로 여기에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수대교, 영동대교, 또 청담대교, 잠실대교를 모두 이용해서 진입하는 데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진입하는 데 상당히 여기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인프라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요.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주변의 무슨 삶에 대한 부분 또 가구수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는 먹자의 골목 또 내지는 건대 쪽에 있는 카페거리라든가 백화점, 코엑스, 백화점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서 뭐 그야말로 자동차 타고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게끔 백화점이 있고 또 대형마트까지도 다 잘 되어 있죠. 옆에 보면 큰 대형마트가 있어서 모든 생활을 하시는데 편리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얘기를 하면 이 주변에는 무엇이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 주변에는 얼마만큼 유동인구가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공업 지역이 성수동 있죠. 성수역에 성동구 성수동에 중공업 지역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나름대로 왜 그 산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직장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자원으로 인해서 옆에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한양대학교라든가 건국대학교라든가 이곳에 지금 현재 뭐 세종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현재 주변에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요로 또한 또 여기는 건대의 먹자에 대한 부분 젊은이들이 넘치는 거리이기 때문에 배우 수요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이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어디에 개발이 가능하냐 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런 주변에 어디가 개발이 되겠느냐라고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성수동의 전략정비구역으로서 재개발이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눠서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강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여기가 지가상승이 올라갈 수 있냐, 또 앞으로의 미래가치가 뭐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여기 지금 현재 구의자양구역이 한강변에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압구정동이나 한남 3구역이나 또 내지는 5구역이나 이렇게 봤었을 때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시세차가 보면서 많은 일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도 자양동 재개발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게 맨 마지막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양동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또 내지는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로 세 개는 나눠져 있는데 여기 지금 4구역과 1, 2, 3, 4 또 내지는 1, 2, 3 옆에는 6, 7, 8, 9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2구역입니다. 2구역은 바로 한강변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시세차를 볼 수가 있겠다.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거의 한 800세대가 들어갈 857세대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자양동 같은 경우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개발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재개발을 하는데 국가시설이었던 지금 현재 구의자양의 재정비 촉진지구에 보면 동부지방법원이 이전을 해서 역세권의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나 생활중심이나 9개 특성화 고용으로 인해서 특화공원으로 인해서 10층에서 35층까지 올라가는 지금 현재 조성이 됩니다. 호텔이나 오피스, 업무실 또 내지는 이런 부분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여기 또한 자원들이 있어서 수요는 그만큼 많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양동 바로 옆에 동서울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서울터미널은 지금도 바로 앞에 보면 큰 뭐 백화점이 있고 동서울터미널로 인해서 뭐 2025년도에 된다라고 합니다만 현대식 사업으로 인해서 40층 규모의 지금 현재 건물이 들었습니다. 20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8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강 비유나 또는 지금 주변의 상경을 상권으로 인해서 한정된다면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자양동 역시 뜰 수밖에 없는 어우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대의 개발 호재까지 뭐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미 든든하게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입지 여건까지도 살펴드렸으니까요.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 자양동의 다세대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가격은 지금 현재 2로 나눠져 있거든요. 2룸과 3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2룸으로 인해서 여기는 근생으로서 3억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 3룸은 7억 8천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같은 경우에 2억 충분하게 받을 수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2천에 10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일 경우에는 1억이면 되고 월세일 경우에 대출받아 나머지에 대한 부분 월 100만 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진구 자양동의 다세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부동산을 찾으러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 성북동으로 이번에는 발을 디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세대 주택을 만나볼 텐데요. 자, 어떤 곳인지 대표님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성북구 성북동은 먹거리와 또 문화와 또 시내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굉장히 그 숲재권으로서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시내 중심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너무 숲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서는 아주 좋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 성북동에 대한 부분은 위치가 4호선 한성대에서 지금 도보로 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29.54고 대지 지분이 24.4입니다. 5층 건물이고요. 투룸 거실,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냉장고 풀옵션으로 가요 있고요. 2022년도 12월 달에 준공 완력이 돼서 지금 현재 세입자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가는 3억 8천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성북구 성북동에 달하면 굉장히 산동네라고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성북동 같은 경우는 산동네 위에 완전 전원주택으로 있어서 거의 뭐 200평 이상의 40억, 50억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밑에 있기 때문에 평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로 인해서 요즘에 많은 지금 개발 호재로 인해서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이곳에 그야말로 자전거만 올라가야 되는 자동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양방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끔 앞으로 바로 입지 조건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층 같은 경우에 필로티 주차장이고요. 2층, 3층, 4층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지금 이제 그 구조를 내부를 들어가면 상당히 꼼꼼하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그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에 대한 부분도 통유리로 되어 있고 거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넓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주방에 대한 부분도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또 내지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여기 또한 모든 자재가 고급스럽게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투룸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곳에서 보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창문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창문과 또 상당히 우리가 넓은 공간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조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통유리 차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내지는 외부에 지금 현재 바라다 보았을 때 바깥을 훤하게 또 내지는 여기는 재개발이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건물은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려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해서 성북동은 이렇게 모든 건물들이 아주 그 살고 싶은 그런 아주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년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신축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 그리고 뭐 거실의 공간도 그리고 이 창도 시원시원하게 빼놓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풀옵션의 공간 투룸으로 살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밖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아, 이쪽 주변에 입지 여건이 얼마나 좀 든든한지 그리고 호재거리들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입지 호재도 알려주실까요? 네, 입지는 여기가 그 뭐 시내 중심이죠. 종로구나 또 내지는 같이 옆에 성북구하고 붙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바로 옆에는 대학로가 있고 그 옆에는 지금 현재 문화센터로 건물을 지어서 굉장히 앞으로의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고 이곳에는 빨리 여기가 개발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호선입니다. 4호선의 한성대역에서 도보로 7분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조금 빠르게 걸면 5분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뭐 여기는 한성대라 또 내지 한성대에서 우이신설선이나 또 내지는 6호선까지 우리가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자동차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시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지요. 바로 옆에는 성균관대학이 있고 그 옆에는 창경궁이 있으며 또 그 옆에는 서울대학병원이 있으며 바로 옆에는 종로, 안국동, 광화문, 경복궁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거의 수요 또 내지는 이렇게 숲세권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귀하게 지금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의 위치는 굉장히 잘 되어 있지요. 병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또 내지는 산에 가고 싶으면 북한산이 바로 곁에 있어서 바로 접근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역시 물론 있고요. 미술관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어서 그야말로 1등급으로 되어 갖춰져 있는 생활 1등 인프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에는 대학로도 있고 서울대학병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세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8학분에 맞먹는 그런 학분들로 지금 과학고등학교 또는 이제 여기에 동구여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와여고라든가 있습니다만 대학교 역시 성균관대학 도보로 이용하죠. 서울여대, 홍익대, 한성대, 성심여대, 고려대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근거리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또 이곳에서 학교 다니는 공부하는 학생들로 놓고 봤었을 때 상당히 수요가 깨끗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이곳에서 학생들도 있지만 교수님도 있고 또 내지는 여기에 일자리 창출해서 업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동은 지금 재개발로서 금년도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지겠다라고 성북구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신년 새해에. 그러면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거의 2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아마 2025년도면 착공이 들어갈 것이고 성북 3구역도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여기는 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에 매매하는 부분이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곳에 지금 현재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성북 3구역, 2구역에 이렇게 숙세권으로 갖춰져 있는 내부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북 3구역에 재개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정비 해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도 1월 28일자로 된 구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 1000세대가 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기에 고층은 아닙니다. 7층에서부터 20층까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여기 한 15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동북선 경전 전철이 2025년도 개통 예정으로 인해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북선이 들어갈 경우에 우리가 환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여기는 지금 현재 뭐 우리가 6호선, 7호선, 뭐 우이 신설선 또는 4호선 모두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십리나 상계동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우리가 간다라고 해도 빠르게 이곳에 환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강북 횡단선입니다.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그런 부분이 황금 노선이거든요. 이 황금 노선이라는 부분은 이쪽이 지금 전철도 없고 지금 현재 버스 노선도 불편하고 우리가 자동차 다니는데도 굉장히 삥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이곳으로 인해서 좋겠다. 목동이 지금 현재 간다면 청량리까지 평창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성북동까지 가는 지나가는 그런 지금 현재 경정철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그 학생들이 많다라고 그랬죠. 학세권처럼. 그러다 보니 홍릉 쪽에 지금 현재 경희대라든가 외국어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뭐 고려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학군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이오 글러스터가 확정이 됐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들의 인력으로 인해서 이미 5,20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거의 12만 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계를 해서 바이오 글러스터가 조성하고자 바이오 기업이 지금 현재 연구소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성북동에도 진입이 빠르고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수요는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볼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성북 3구역 내에 들어있는 투룸입니다. 3억 8천이고요. 임대가가 2억 5천에 들어있어서 지금 현재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입니다. 네,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의 다세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나올지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이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중량천 옆에 있습니다. 이 중량천의 옆에 있어서 도로망에 대한 부분도 4차선, 왕복 4차선으로 접해 있어서 입지가 상당히 좋고 진입하기가 좋게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외관 또한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금 현재 미색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하나하나 꼼꼼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은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투룸인데 지금 현재 17평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요즘
느낌의 다세대에서 보기 드문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납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거실에 대한 부분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현재 TV를 놓을 수 있는 공간 별도로 지금 현재 그 테이블도 갖춰져 있고요. 옵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 있으며 에어컨이 두 대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수납 공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옵션에 대한 부분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에 대한 부분도 넓다 보니 이렇게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넓거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실질 사진입니다만 이 사진에 보면 수도꼭지 하나도 골드로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유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샤워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룸으로 들어가면 창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렇게 우리가 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집을 보게 되면 넓이도 넓이지만 그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옵션 사항들 이거 1순위로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지금 보시는 곳 아주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뭐 양문형 냉장고에 건조기 거기다가 지금 세세하게 하나씩 봐도 수도꼭지 말해도 색깔도 화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부 아주 멋진 인테리어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건물 특징까지 봐드렸고 중화동의 다세대 이 주변 환경 입지와 호재까지도 더 알아 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또 어떤가요? 네, 입지라고 하면 우리가 중화동이 7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강남을 다니기가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직장인들이 상당히 이곳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7호선과 경의중앙선 또 내지는 경춘선 이렇게 지금 현재 이곳에 다니는 그런 전철망입니다.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부간선도로를 타면 어디든지 사통팔달 갈 수 있고요. 시내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서 출퇴근하는데 직장인들 또 내지는 학생들 거기가 좋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중화동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죠. 상봉터미널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서울의료원 대형마트 또 여기에 먹자골목 대형 병원 이렇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부분도 또 내지는 물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저렴한 그런 지금 현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활비도 좀 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가 그 강북 쪽에 대학교가 상당히 많다라고 그랬듯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서울대라든가 또는 지금 동덕여대라든가 한국외대라든가 경희대, 시립대, 가이시대 모두 우리가 중량천만 지나면 모두 대학교가 있고 옆에 육군사관학교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 수만 해도 굉장히 수요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젊은이들이 넘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중화동의 먹자골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 중화동에 이미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서 추진 중이고 또 내지는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들어가는 쪽도 있고 추진하는 곳에서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가 거의 한 3만 평입니다. 3만 평에 이렇게 모아타운이 들어가는데 1지구에서 7지구까지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1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면 상당히 500세대 밑이 아니냐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1000세대가 넘고 구역이 거기가 제일 작은 데가 700세대가 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도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인해서 지금도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25층이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로 여기가 지금 변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다. 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충분하게 넘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상봉터미널이죠. 우리가 상봉터미널을 놓고 봤었을 때 보면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지나갑니다. 이곳에 GTX B노선이 상봉역을 개통해서 오는데 이 상봉역에 지금 현재 온다면 망우역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곳에 KT라든가 또 GTX
GTX 노선이라든가 여기에 또 보면 뭐 KTX도 지금 현재 부산까지 가는 부분이 온다라고 해서 이곳에서도 빠르게 어디 뭐 따르게 서울역이나 청량역 갈 필요도 없이 이곳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뭐 전철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뭐 사통팔달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제일 중요한 건 중량천 옆에 침수 지역에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그랬듯이 이것에 지금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이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돼서 고속화 도로가 되면 강남까지 오는데 10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다라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또 지상에는 이렇게 수변공원으로 오서 뭐 그동안에 수변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뭐 우리가 성수동이나 자양동이나 뭐 이렇게 뭐 송정동이나 여기에 지금 현재 중화동이나 끼고서를 쭉 올라오고 봤었을 때 중화동 쪽에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수영장까지 들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정하게 또 내지는 공원화가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뭐 우리가 밥 먹고 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요즘에 그 저녁에 나름대로의 그 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습니다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중화동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격은 여기에 투룸인데 17평입니다. 굉장히 넓고요. 옵션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이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거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2억 5천을 지금 현재 예상을 합니다. 전세를. 그랬을 때 매매가 4억 기준을 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다세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을 향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네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성북구, 이번엔 장위동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위동의 다세대가 어떤 곳인지 먼저 개요 정보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대표님,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장위동은 그동안에 반쪽짜리 개발이 됐었죠. 거의 55만 평에 달하는 그런 위치에 장위동 15개 구역으로 가기로 됐던 그런 부분이 17년 만에 이제는 원 하나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19역도 이제는 뭐 거기 교회를 빼고 가는 그런 부분인데 2025년도에 착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장위동이 빠르게 진행하는데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조합원 수는 별로 없고 또 내지는 세대수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장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적인 거는 6호선 상월역곡에 지금 현재 인접해 있고요. 전용 면적이 29.9에 실상 면적이 면적 52.8입니다. 지금 현재 그 4층 건물이고요. 투룸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도 별도로 또 있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에 아일랜드 히터까지 겸해 있고요. 2022년도 작년도 9월 달에 지금 현재 준공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매매가는 3억 8,500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세대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렇게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 5층으로 넘어가서 꼭대기층은 복층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복초동은 이 주택이 그 많은 세대가 아니고 지금 현재 8세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면 양옆에 두 세대뿐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에 들어가면 이거와 같이 지금 현재 실질 건물입니다만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바닥과 또 내지는 창문과 통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층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별도로 있는데 텃밭까지 있는데 이 텃밭이 거의 한 3평 정도가 되게 아주 넓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안방으로 들어가면 창문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큰 창문과 작은 창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렸듯이 주방의 수납 공간, 아일랜드 식탁과 또 내지는 여기에 뭐 세탁기, 냉장고, 또 이렇게 수납 공간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것도 한샘으로 지금 현재 지금 수납의 그
싱크대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너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실 역시 이렇게 창문까지 놓여져 있는 부분이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까지 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서 아주 꼼꼼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년 9월에 준공이 된 곳이고요. 뭐 어딜 봐도 창문 시원하게 잘 되어 있고 꼼꼼하게 신경 쓸 흔적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건물 특징 살펴드렸습니다. 풀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곳, 면적도 널찍한 곳으로 살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요, 건물 특징은 이해를 하셨을 테고 바깥으로 한번 가보죠. 장위동 일대가 어떤 곳인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여기 입지와 또 호재까지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장위동은 성북동입니다.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장위동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중에 장위동이 굉장히 많이 있고 노후도가 너무도 많아서 15개 구역 중에서 거의 다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불편 하나 없이 잘 살고 계시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위치면 6호선입니다. 6호선의 상월곡이나 들꽃역에서 지금 하게 되고요. 또 4호선님은 미아리역에서 타고서 마을버스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의문역에 지금 현재 1호선도 석계역에서 지금 현재 타면 같이 환승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동북선이 들어가면 여기도 역세권으로 바뀐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를 이용하면 내부순환도죠. 외부순환도로 월곡에 나와서 바로 들어오면 그야말로 IC에 따는데 5분 정도뿐이 걸리지 않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부간선도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 또 내지는 뭐 올림픽 도로 진입하는데 상당히 좋고요. 시내 접근성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또 하나는 버스입니다. 버스의 시내 접근성, 성북구는 시내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도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직장인들도 버스 타고 다니면 굉장히 아침에 전철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노후도가 많이 됐다라고 그랬죠. 그만큼 또 조합원수도 적다라고 그랬듯이 이미 여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재래시장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나오면 우리가 미아상거리까지 나와야지 백화점이 있습니다만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또 이곳에 우리가 숲세권에 대한 부분도 월곡산이라든가 천장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여기 꿈의 숲이라는 부분이 있죠.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옆에 이곳으로 인해서 전철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동북선이 들어가면 역세권으로 되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즐거움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학세권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동덕여대가 바로 곁에 있지요. 동덕여대, 성신여대, 고려대, 카이스트, 경희대, 한국대, 뭐 서울시립대 이렇게 많은 대학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곳에 학생만 봐도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인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현재 뭐 바이오글러스터도 이곳에 있고 병원들도 바로 곁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곳에 자원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동 또 내지는 성북구 성북구, 강북구 이렇게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합니다. 미아리라든가 또 내지는 성북동이라든가 장위동이라든가 또 여기에 뭐 중화동이라든가 기름동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재개발이 뭐 확정이 돼서 진행한 곳도 있고 앞으로 갈 곳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위 뉴타운이거든요. 제일 큰 지역입니다. 그곳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13구역입니다만 바로 곁에 14구역이 관리처분이 나서 지금 현재 보상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2000세대가 넘는 14구역이라고 하면 그림에서 보셨듯이 13구역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서를 놓고 지금 현재 그 주민들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11구역과 12구역, 13구역이 제일 마지막입니다만 아마 13구역이 된다라고 하면 제일 큰 대형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지금 현재 장위동도 굉장히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6호선과 4호선, 1호선입니다만 GTX 노선이 지금 현재 신호선이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GTX 석계
석계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석계역에서 들어간다라고 그랬었을 때 보면 이것도 지금 현재 광운대역이죠. 광운대역으로 들어갔었을 때 여기도 상당히 우리가 접근성이 좋으면서 이 광운대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합니다. 이 역세권 개발을 하는 이 부분이 본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뭐 50층 넘는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완충녹지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또 내지는 공공용지라든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광운대가 된다면 지구용지 중심으로 인해서 문화공원이라든가 또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장이동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은 배드타운입니다. 배드타운인데 여기에 이렇게 역세권 개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적형으로 될 수 있고 출퇴근하는 부분에 의해서도 많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경북선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었을 때 월계역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2025년도에 지금 현재 개통 예정으로 있는데 북서울 꿈의 북서울 숲이라는 그런 정거장이 여기 동북선에 있습니다. 그곳이 되면 지금 장이 13구역은 역세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석계역의 바로 옆에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강남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런 부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홍릉바이오클러스터 개발 확정이 됐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대학생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박사님이라든가 이래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서 너무도 많은 큰 평수에 너무도 많은 10만 평이 넘는 이런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곳에 바로 석계역이라든가 홍릉이라든가 저기 장인뉴타운이라든가 연계돼서 개발이 가능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역세권부터 해서 주변의 인프라 환경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재개발 기대감이 가득 있는 곳이라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북구 장위동의 주택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가격이 되시겠죠? 가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이 지금 현재 그 신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지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죠. 또 인건비 떨어지지 않죠. 자재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짓는 건물들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의 분양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분양가 가격인데 3억 8,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2억 5천 예상을 해서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입니다. 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의 주택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정보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미나가 있습니다. 경제 정착에 따른 부동산 투자 방법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고 차영희 대표, 박성규 대표와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약 전화는 필수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용혜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